자, 이번에는요, 아까제 오전에, 바로 조금 전이죠. 조금 전에는 미국의 최대 기업 허츠 렌터카 회사. 중고 자동차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주 사업이 이제 렌터카 사업입니다. 경제 대공황 이후 102년 만에, 100년 만에 지금 미국 거대 기업이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자, 허츠인데요. 자, 허츠 방송은 제가 조금 아까 다 마무리를. 지금 이제 미국의 유통시장이 얼마나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가.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오늘 여러분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할 기업은요. JCPenney입니다. JCPenney. 자, 이 JCPenney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파산 선고를 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이 기업은요. 창립한 지 지금 제가 알기에 지금 한 115년 정도 아마 됐나? 이렇게 뭐 115년인가 116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JCPenney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긴 뭐 그때가 100년이 아닌가? 110년이 아무튼. 아무튼 뭐 그렇게 업력이 대단히 좋은 기업인데 그 백화점 미국의 전역에 이제 백화점 체인을 갖고 있는 거. 미국에서는 아무튼 최고의 역사. 유통업계에서는 뭐 완전 탑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최고급 백화점이라고 있죠. 뭐 제이크루라는 회사도 있고요. 니만 마커스라는 그런 최고의 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백화점도 있습니다. 저가. 싼 물건들만 미국 전역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스테이지 토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기업들도 지금 연일 다 지금 파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중안에 이제 116년 정도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업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기록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최대의 백화점 체인이 파산 선고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거. 이 JCPenney는요. JCPenney는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900년도인가 설립한 거로 알고 있는데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9만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장에서는 뭐 거대한 공룡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뭐 110년 넘게 미국 시장을 완전하게 장악한 그런 거대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이제 겹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경영난을 겪기 시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로드앤테일러라는 그 거대 백화점 계열사도 이제 곧 파산 선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지금 미국 월가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연준이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2022년도까지, 2022년도 말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자, 그걸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요, 오죽하면 2022년도 말까지 저금리 정책을 피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지금 굉장히 금융시장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폭풍이 아주 강한 핵폭탄급 이슈가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아웃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지금 파산 신청이 하나 들어갔어요. 1900년도에 창업한 레나운이라고 하는 이런 의류 업체도 재를 갚지 못하고 이제 파산 선고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지금 뭐 거의 뭐한 200개 가까이 파산 선고를 신청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일본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막 돌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파산 쓰나미가 온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허츠, 그다음에 리만 마커스, 세일가스, 뭐 세일가스의 그 기업체들은요, 뭐 이미 많은 업체들이 이미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뭐 미국 다우지수가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서킷 브레이크가 터질 때에 지난번에 터졌죠. 그때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오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지난주에 한번 급반등이 왔는데요. 오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상승장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주가가 한번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보통 이렇게 대공황이 오면은요, 대공황이 오면 보통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죠. 이 동남아 쪽이나 뭐 이런 데 쪽에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 나라가 지금 100개국이 넘는다 그럽니다. 100개국.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허뜻허뜻 지금 종합주가가 그나마 코로나 이전 사태로 지금 회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 곡소리가 나는 수가 있어요. 자, 미국 소매업체의 그 폐업이요. 자, 2010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소매업체가 지금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포정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점포정리라고 봐야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연준이 방어를 할 것인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글로벌,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을 지금 계속 틀어막기 시작을 하면서 파산업체의 부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채를 전부 다 이제 돈 주고 산다는 거죠. 특히 정크본드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기업들의 부채를 그리고 자산을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이제 급등이 오고 난 다음에 그나마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계 경제가 더블 딥으로 지금 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엄청난 기로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런데 개미들은 이제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언론에 속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한 방에 죽는 겁니다. 한 방에. 그래서 속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개인들이 매수하고 이러는 거는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무식한 개미들은 그냥 지금 주식 사느냐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오래전서부터 얘기했죠.
피날레가 있다. 본격적인 급락장 이전에는요, 피날레라는 게 있습니다. 불꽃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개미들이 이제 현혹이 돼서 막 전재산 올인하고 물량 막 빨아당기고 그러다가 한 방에 뒤지는 거죠. 피날레가 끝나면 이제 인생 게임이 끝난다. 뭐 흔한 말로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증권사에 목탁 두들기고 스님이 와가지고 계좌 개설하거나 아니면 애들 코 묻은 돈 들어있는 통장까지 들고 와가지고 애들 통장으로 주식통 계좌 통장 만들고 그러면 그때가 이제 꼭지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게 바로 피날레의 전조 증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날레 때는요 그렇게 세상에 뭐라 그럴까요?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가기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 누가 속이겠습니까? 그거 언론이 속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세요? 언론이 여러분들의 눈가기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예, 개인 투자자들의 그 주식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 특히 신용미수 지금 땡기시는 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지난주인가 보니까 최근에 개미들이 신용매수 땡긴 그 금액이 뭐 그때 당시에 뭐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더 늘었겠죠. 한 방에 뒤진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된탕 당했는데도 이렇게 개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은행들이 지금 미리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요, 벌써 대출을 막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뭐 보니까 앉아서 뭐 강남, 뭐 청담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갭투자 맞게 하기 위했다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금융권 대출을 또 한 번 또 강력하게 지금 막는 정책을 폈는데요. 자, 대한민국 이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마지막 불꽃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그냥 안 죽어요. 한번 이제 이 부동산 시장도 이제 물량을 떠넘기는 이제 꾼들이 이제 초짜들 데리고서 앉아가지고 막 사기쳐서 갭투자 뭐 지방에 지금은 이제 서울 수도권 쪽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지방 쪽으로 지금 몰리거든요. 자, 그렇게 갭투자를 해서 작년 뭐 올해 이렇게 뭣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갭투자에 이 부동산 쪽에도 사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놈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개미들한테 이제 물량 다 떠넘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수도권이 이번에 다 묶였죠. 자, 그리고서 이제 또 마지막 돈을 또 훑어먹기 위해 가지고 이 무식한 개미들 돈을 훑어먹기 위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번에 이제 규제 쪽에서 살짝 벗어난데 정부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풍선 효과라는 게 있는 거 뻔하게 알면서도 왜 그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정부 정책을 이것도 노란 딱지 남들도 다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도 이제 마지막 휘날의 불꽃이 터지는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접어들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세월에 또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야 그거 봐라 이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막차에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대공황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피부적으로 아직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월이 지나가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 이 기회에 100년 만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